얼마 전 대전의 한 여중고에서 교사가 학생을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특별학급 운영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됐었죠. 대한시교육청이 집중 감사를 벌여서 오늘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과도한 신체 접촉과 수업 시간에 음란물을 시청하는 등 20여 명의 교직원이 스쿨 미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미술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스쿨 미투가 제기된 대전의 한 중학교입니다. 학생들은 교사가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학교 측은 이를 해결하지 않고 은폐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해당 교사를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시키는 선에서 덮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교사는 수업 시간에 성인 음란물을 시청하다 학생들에게 적발됐다는 신고도 들어왔습니다. 결국 대전시 교육청이 지난달 말부터 해당 중고등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해 20여 명의 교직원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학생 85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벌여 350여 명의 응답을 토대로 성폭력 상담 전문가와 경찰이 참여해 세 차례에 걸쳐 분석, 검토한 결과입니다. 그런 혐의가 조금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20여 명 정도가 저희들한테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의견만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인 우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해당 학교는 미술 중점 학급을 운영하며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학생 위장 전입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실제 최근 4년간 입학한 240명의 학생 가운데 3명이 교사와 주소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특별 감사의 결과를 혐오하게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처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와 관련한 각종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감사 이후 행정 처분하고 경찰 수사까지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당초 8명이던 감사 인원을 13명으로 확대했으며 학부모 대표까지 참여시킬 예정으로 오는 11일까지 잠정적으로 1차 조사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